자, 그럼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안에 꿈을 펼쳐가는 다음 세대 이야기,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서현우입니다. 네, 오늘 첫 출연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식이 다문화 다음 세대와 관련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섬기는 다양한 활동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낯선 타국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 매주일이면 설렘과 기쁨을 안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인데요. 아빠! 평소에는 위축되어 있다가도 이곳에만 오면 금세 활기를 되찾는 아이들. 바로 이곳에 자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작을 앞두고 아이들은 산만한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한다, 자기 한국말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단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부모님이 여기다 믿겼으니까 그냥 자기 이 공간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드디어 시작된 예배.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이 땅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데요. 매주 아이들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아이들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르게 사는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화 가족 예배인데, 여기는 한국인, 또 캄보디아, 또 베트남,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나라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선교와 또 외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22년 전 승리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 사역. 이곳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된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외국인 선교 훈련센터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2012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세워진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실을 열고 있는데요. 하위 만들기요. 이게 다 산주사. 무료로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좋아요. 기분 좋아.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하는 거? 만들기가 재밌어요. 이 시간에는 승리교회의 청소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향은 달라도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깨달아갑니다. 과학적인 작은 원리도 배우게 되고,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중학생들은
보람을 느끼고 배우는 다문화 학생들은 또 새로운 즐거움을 알고 배우고 이런 것 같아요. 서로 상호작용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서툰 한국어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새롭고 더 정말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교사들이지만 문화도 언어도 다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애들이 다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데 이제 가까이 오면 아이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충분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니까 그냥 계속 묵묵히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응? 끝까지 네 편이 되고 싶다? 이러한 믿음, 어떤 믿음감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고 싶어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 우리의 아이들뿐 아니라 세계 열방의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오늘도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에 소외된 아이들의 곁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쪽으로 하나 올지다 했다. 다 됐어요?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 가족들 어떻게 섬겨야 좋을지는 한국교회가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들을 돌보면서 정말 한국 사회에 또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따스한 공동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들이 나중에 또 잘 훈련받아 나간다 그러면 만약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 나간다면 또 어머니의 나라에 선교사를 가게 된다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문화의 그 경험을 잘 살려서 한국교회의 유능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또 한국 사회 큰 한국 사회 풍요롭게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승리교회 진익은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에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참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아이들만을 위한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한 35명쯤 되는데 교사들이 17명이 됩니다. 교사들이 아주 개인적으로 아이들 잘 돌봐주고 있고 또 이곳에 부모님들과 함께 오는데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이들은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오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주로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주로 불교권에서 온 아이들이 많고 이제 특별히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의료 혜택이나 한글 교육 등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들과 접촉하게 되고 또 본국에서 또 이곳에 와서 정하기 힘든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나길 꿈꾸며 기도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다문화 가족은 우리 시민이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또 이들이 나중에 잘 자라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요셉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린 다음 세대 이야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우리 주위의 다문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다양한 나라의 가정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승리교회와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의 역할을 앞으로도 쭉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